어린 왕자에서 조종사와 어린 왕자, 사막의 조종사와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넓은 사막에서 태양이 아주 강하게 빛났고, 사막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조종사 한 명이 있었어요. 조종사의 비행기가 추락한 조종사 한명 있었습니다. 혼자서 외로이 길을 잃고 그는 살려고 애쓰다 야생에서 광활한 거친 그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조종사는 사막을 지나 배회하고 있을 때 길을 건조하고 물이 없고 지쳤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그는 어떤 한 광경을 봤어요. 그 모양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멀리멀리에서 반 작은 물체였어요. 그가 다가갔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귀족의 옷을 입고 있는 금발의 머리와 호기심에 찬 녹색 눈을 가진 귀족의 옷을 입고 있는 어린이였다라는 것을, 어린 왕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용 파악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베트남어 내용 파악에서 문법적인 부분이 얼만큼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디에서라고 하는 표현, 나머지 표현은 이제 뭐 아주 광대한 뭐 사막 이런 표현은 기본적인 단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 위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양이 빛나는 것, 빛나다. 근데 빛나는데 어떻게 빛나냐면 아주 강하게 빛나다.
강하다라는 건 단어고, 빛나다도 단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길고, 끝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요거는, 끝 부분인데, 없다라는 부분. 약간 문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있다. 베트남어에서 있다라는 표현 또는 가지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종사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행기, 비행기라는 단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제. 망가졌다. 여기도 이게 지금 외로운 혼자서라는 단어라고 보면은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 이 대명사 하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길을 잃고 수동형, 그 다음에 노력했다, 노력하다, 목적, 생존하다, 살다, 생존하다. 다음에 거친, 그 다음에 야생. 일반 단어고, 그 다음에 조종사. 조종사가 길을 잃고 지나서 거닐었다라는 표현이고, 사막을 지나서 파란색 부분은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도 건조하고, 그냥 물기가 없고 지쳐서, 완전히 지쳐서 어떤 것을 봤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조금 것은 어떤 모양인데, 특별한 모습이었다. 작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가가다, 그다음에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이거는 어린 사람, 어린이. 그다음에
입고 있는 복장, 귀족, 이러니까 얘는 완전히 단어네요. 동사에서 입다, 복장, 귀족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그 다음에 금발 머리카락을 한. 그리고 눈이 녹색인데 호기심에 찬 녹색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면 지금 보면 어쨌든 이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이 하나의 그 베트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미 부여를 해준다거나 아니다, 그리고 하나, 그다음에 뭐뭐 되다, 그 대명사, 그다음에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했을 때, 지나서, 그리고 그가 그것은 뭐뭐 했을 때, 어디에서부터, 그것은 뭐뭐시다, 뭐뭐를 가지고, 등등의 표현에서, 파란색의 도움으로 문장을 이해하는데, 단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영어를 이 베트남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고 나중에 베트남어를 얘기할 때 발음을 잘해서 베트남어 자막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붕 사막 바올라 노이 맞죠? 주상 맞네 바 깎게요. 야이 홍록 오 모피콩 마 메이비 와 옹다로 모민 바비 막데 옹발롱 데 송솟 용홍 막탁 니엣 이피콩 랑탄 과사막 카오 마케숙 옹밥 발모 깐관 히라 모힌봉 노베종 오사사 기옹 텐라이 옹얀라 돌라모 노베 막장북 봉지야 모이 막독방 바 도이 맛산 라룬 송